미끄러져. 아이고 시간 다 되신디. 어? 오늘 이거 이 사람들 어디 가보라. 아니 이거 여기서 만나그네 걷지 거라그네 저 출발로기로 했잖아 이게.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시국이양 코로나 19 시국 아니까 그건 어디 사람들 못 댕이고 그건 예전에 그 촬영했던 양 그 삼촌들 만낭 어떤 기념신이 강 물어도 보고 그냥 안부해야지 양 그래서 그 삼촌네도 가만히 집에서는 답답 오죽 답답할 것 관계 경영 가는 걸로 없구다. 저 그룹사 그래 가 혼자 가게 혼자 예전에 여기 와네 양 신베틀레네 신내리 최고의 감귤 오크통에서 인연을 보내니 그 향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구나. 한라산 백록담에 걸쳐 앉아 물 한 잔을 뜨고 시내리 귤을 담아 한 모금 마시니 평화가 오도다. 어떻습니까? 예. 야! 오늘 한번 가볼쭈. 사장님네 이신지 여신지 한번 가. 아, 야, 여기도 외부인 출입금지 딱 성부터 신경하시. 그런 지금도 양 다 끝나지 않으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양 잘하는 거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번 노코예요 그네 사장님을 불러 그네 말을 걸어야 될 건데 한번 나 노코를 한번 해볼구다. 예? 사장님. 아이고, 오랜만이 오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조합회 근에 술 만드는 데 있대 넘지다게. 아, 그거 들어오면 어디 가게나. 예. 그 우리 2012년도에 제가 이장을 맡았을 때 예. 마을 사람들이 예. 밀감값은 안 주고 어떻게 해서 요 밀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 우리 밀감을 갖고 이제 술을 만들어 보자. 그 마을 사람들이 집시 일반 예. 그 마음을 합쳐져서야 이렇게 공장을 세우게 됐어요. 어떻게 또 찾아왔는데? 예. 저 잘 지내십디가? 예, 코로나 때문에 예.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 공장에서 살았습니다. 아, 공장에서 살은 수가.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어떤 것만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거가 제일 걱정이라 해. 안에는 못 들어가고 아, 예. 밖에서 허금영 저 말 걸어도 되고가. 아이고, 개미 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어떤 겁니까? 예, 예. 대표님, 네, 네. 그 코로나 19 때문에 네. 지금 그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그거 좀 걸어줬어.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예. 예, 우리 그 매출이 참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와중에 예. 이 코로나가 딱 온 다음에 매출이 반으로 딱 떨어지더라고. 아, 나가 아까 처음 딱 와보는 한 외부인 출입금지가 예. 딱 구체적인 식구다. 예. 그다 만약에 우리 공장에서 요게 감염되면은 공장이 또 문 닫아야 되니까 아주 조심하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빨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우리도 예 맞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예. 이제 나중에 외부인들도 여기 와그네 해그네 좀 매출도 확확 오르지 않을 건가요? 공장장님, 뭐, 지금까지 요 냄새만 맡고 살았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아이고, 참. 예, 예. 예, 공장장님 먼저 하시죠. 예, 예. 자, 냄새만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스크 좀 벗어야겠네요. 예, 밑으로 이렇게 그냥. 어이, 공장장님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아, 심각하죠, 예. 이건. 옆대리 굳이 맙세요. 뭐, 다랑 하겠지만. 자. 네, 다섯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짠 신땡땡주 맞습니다. 아, 훈땡땡주 맞습니다.
땡땡주 맞습니다. 예. 저 다음에는 예. 술을 몇 가지 섞어서 몇 가지 들어갔냐 그 테스트를 해야죠. 이게 아니 그럼... 난 이 정도 냄새 맡았냐. 네. 얼음 불고 권한해. 난 모를 줄 알아네 경혜신디. 역시 감귤주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자 박수. 오늘 나가 저 퀴즈를 내면 그 대표님이 하고 명장님이 맞추는 걸로. 맞으면 이렇게 해서 오하고에 틀리면 이렇게 하는 걸로 문제 내겠습니다. 네네. 답은 두 분이 의논해서 답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저 서울대 나오신 분이라 예. 문제만 내십시오. 우리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예, 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 속 소독이 생활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70% 알코올 등으로 하루에 한 번씩 손잡고 문고리나 스위치 등 이제 자주 접촉하는 물건에 표면을 닦아주면 예방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면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면. 아 이거는 X죠. 과학은 네. 네. 이게 아, 예. 다른 방송에서도 뭐 좋냐 많았냐 그 외국에서 많이 있었던 문제예요. 과학적으로. 정답 외치십시오. X. X 예. 아 정답입니다. 이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게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건 손 소독제입니다. 자, 우리 그 두 분하고 이 회사도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앞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빌겠습니다. 신의 감귤주 파이팅! 뭐야? 내가 제일 일찍 온 거야? 제일 먼저? 다 가셨습니다. 혹시 말고? 다 가셨어요. 지금 늦으셨잖아요, 지금. 이게 몇 시입니까, 지금이? 4분, 4분.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제 빨리 가시죠, 빨리. 언니 앞으로 보자, 자, 이제. 오프닝. 진짜 앞으로 보자. 오프닝 빨리 해주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뭔 사과? 나 혼자 해야죠, 빨리. 4분 늦었습니다. 아, 정확히 하면 3분 42초 늦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늦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걸로 해야 됩니까? 박수. 저 요즘 그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선물로 제가 이건 정장이 고맙습니다. 아유 잘도 오랜만입니다. 네. 어떤 그동안 잘 지내셨지? 예, 잘 지내고 예, 있습니다. 동장님은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 원장님은 보니까 막 촐영원씩 예. 아이 그 맞들여가지고. 저것도 구워 파는 건가요? 쌀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갖다 넣기도 하고 갖고 가시기도 하고. 좋아요. 조금 더 크게 액션 크게. 지금도 이게 돈가스 살아 있으니까 바삭바삭 살아 있고. 어떤 이 동네 분위기 어떻게 봤어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19 때문에 네. 많이 침체됐죠. 뭐. 생기가 네. 생기도 많이 잃고. 그리고 주민자치 요즘 활동하는 게? 아 저희들은 네.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우리 그 자체 방역. 동네 방역 예 방역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킨다 오. 우리 방역을 오. 공원에 예. 화장실들 아. 예, 그런 곳에 우리 주민자치 의원님들이 세 군데를 이제 중점적으로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훌륭한 일. 아니 당연히 해야죠. 예. 우리 화북동 찍을 때 그때 뭐가 제일 기억나는가 위원장님 아무래도 뭐 제가 직접 통과가 먹방 먹방 아.
그때 제가 안 가보니까요. 이 증명을 하려면 먹는 거 증명하자는 제가 먹어볼까? 아, 제가 그냥 먹어야 이게. 아, 정말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사주시는 거죠? 아, 예, 예. 아, 이 과? 아, 예, 여기, 예, 예. 여기, 여기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소문이에 저 한림까지 가십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침체됐다든가 이런 건 어떠하지? 뭐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배달을 하니까 아무래도 예. 그냥 반응이 좋아요. 아, 걔는 저 소감수다 화북동 할 때 이 먹으래를 나가와서 될 건데 주민자치단장님이 다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오늘 좀 먹어봐. 아, 당연히 이거 먹으려 온 거는 먹어보고 아 이건 진짜 야 이건 소문내기가 느껴. 딱 하면 그땐 진짜 제가 먹은 소문나면 사람들 많이 와. 아, 일단 음식 준비하는 동안 그냥 끼 좀 그러니까요. 자, 이제 퀴즈를 좀 준비했어요. 아, 예. 이제 문제를 해서 맞히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못 맞히면 제가 갖고 문제 나갑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예.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국일 포함 다음 날로부터 21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 X. 예? X. X라 된 것입니까? 아니, 20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2주. 며칠? 날로? 15일? 14일? 14일? 어, 14일. 정답! 이야! 아니 OX만 맞히면 되는데 아주 그냥 정확하게 14일 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있습니다. 예, 예. 이거 어디 이제 어디 쓸 것 같아 이거는? 아 이거 예 너무 하부라니. 예, 이거 예. 경로당 같은 데로 드려야 되는데 또 경로당도 요즘 못 나와. 그러니까 요즘 그 저 좀 그 예. 전부 다 문답에 있어가지고 예. 예, 놔뒀다가 예. 문 열게 되면 제가 우리 저 동네 경로당이다. 이 시점에서 박수. 아니 주민자치위원장님 문제 맞춘 선물 또 안 낸 걸 또 이거 얼마나 됐는데 또 경로당까지 또.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야. 아이고. 오. 근데 이거 어쩌요? 아니. 고생하시. 난 예. 어제도 먹고 매일 먹으면서 이거. 그 저 먹감 찍어난 후에 예. 중독돼 버려가지고. 아 매면. 그리고. 그 뭐가 난 다음에 있잖아. 예. 해장 안 먹어요. 이게 냉우동 돈까스. 예, 냉우동 돈까스. 돈까스하고 우동하면 정말 과연 좋아가 있을 건가 하는데 기가 막혀요 진짜. 전혀 안 돼. 응? 아니 이거 진짜 막다 코로나도 모를까 코로나도 몰라 오늘도 되고 예 세상에 이런 말은 없다 이제 우동이가 똑같습니다 모든 일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힘내시라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예. 지금 에, 끝없는 터널은 없다. 에, 그 종식 때는 그날까지 예. 우리는 다 함께 방역수칙이나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화이팅!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뻥 뚫리는 곳에 오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네, 강구리 마을로 제가 오랜만에 다시 와서 그때 만나 뵀던 분들 몇 분 만나 뵙고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 자 한번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이장님 요즘에는 이렇게 소독. 그렇죠. 네, 손소독을 이렇게 먼저. 네. 아 이제
벌써 거의 1년이 예.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거 강구리에서 예.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때 이장님께서 처음 등장을 정말 멋있게 말을 타고 등장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예.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정말 근데 오늘 말 어디 갔나요? 지금 목장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리고 강구리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다 이제 단결이 잘 돼갖고 정말 화목하고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체육대회도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여기에서. 그죠? 그런 줄다리기 하다가 저도 한번 물에 빠졌었고. 야! 소감수다 방송을 주민들이 같이 다 보셨나요? 아니면 각자 집에서 보셨나요? 어떻게 같이 보셨나요? 경로당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전부 같이들 주민들이 같이 보고 아 주민들이 다 모여서? 너무나 즐겁고 또 제주도에서 마을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그래서 다른 마을보다도 더 재미있게 됐지 않은가 네.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손뼉 치면서 네. 너무나 기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장님, 많이 뵙던 분이 지금 옆에 계신데 같이 한번 모셔볼까요? 지난번 촬영했었고 네. 전 노인 회장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노인 회장님, 네. 자동으로 이렇게 받으시는군요. 우리 동네도 가사는 하면 얼마나 조수가 잘 될 거다. 뭐 노래도 잘 하면 잘 불름직한 거. 선생님께서는 저희 소감수다 방송 보셨죠? 예. 예, 강구리 마을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청소하는 거. 네. 우리가 그 뭐냐면 4년 동안에 모범적인 청소했습니다. 노인회에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냐면 했고 저 역시도 그 뭐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요? 예. 경례. 와. 그래서 굉장히 그 뭐냐면 우수한 보라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운 데들 뭐 엠수가 빨리 떨려 해 그래 집 떨려 한다 그래 빨리 갑소 빨리 해 그래야 집이 갑소 예예예예 잘했어 나왔어. 대통령 표창을 청소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 청소뿐만 아니고 봉사활동을 저 뭐냐면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각종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강구리를 왔는데 또 이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더 멋져졌네. 근데 또 그냥 드릴 순 없고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서 맞추면은 좋은 걸 드리고 못 맞추면 손소독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림은 강구리편 콘텐츠 중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기장밭 소재 콘텐츠는 두 편의 영화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한 편의 영화는 아카데미 감독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 또 하나는 임권택 감독의 천년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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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X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서편제에 북치면서 그 북이 서편제에서 나왔던 영화예요.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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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은
X입니다. 아득히 머나 먼 길을 걸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이고 보천더무 덕구다. 홍삼 양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안 먹어도 말을 타고 운동을 체력을 다전하고 있으니 네. 노인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노인 회장님. 아, 역시 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도민들한테 지금 좀 안 좋은 시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서도 마스크도 잘라고 손도 잘 씻고 뭐냐면 그 모임도 다 취소하고 그래 앞으로도 그 건강하시고 앞으로 우리 해제될 때까지 전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에도 제주도민 그리고 우리 리민 단합이 돼서 결속이 돼서 잘 방어를 해줬고 우리가 또 마을에서 결속이 잘 다져지고 이에 따른 준수하게 잘 따라져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서로가 건강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주도민 화이팅! 다음에도 꼭 한번 강구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보기엔 이거 한 몇 단 될 거다 놓고 한 8단 정도 8단? 된 우리 사모님 보기엔 이거 몇 단일 거? 7단만 7단? 네. 8단 대 7단 네. 자 사장님이냐 사모님이냐 하나 둘 셋 3단 아 이거 사모님 딱 7단 딱 고르시네 이야 저 우리 마누라가 예, 네. 사실상 나보다 예, 농사는 더 열심히 했고 또 나보다 예, 잘합니다. 아,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어떻게 놉디가. 아이고. 아이고, 정정했구나, 마씨. 예. 이거 원래는 4월 말까지 놨다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손님이 안 나와. 아. 빨리 일찍 마무리해야 정정했습니다. 저디가 그냥 앉아그네. 예, 예, 예. 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못전 되신지 한번 들어봅시다. 경업주. 예, 절로 가겠어. 예, 예, 예. 예. 아이고 삼촌 어떤 지내시고? 요즘 뭐 잘 지낸다기보다는 원래 특히 코로나 관계로 예. 체험 농장 운영하기가 저 어려운 조기에 마감해야 하니 아이고면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그 피해가 왔구나 양. 당연히 쪽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오면 이것도 많이 안 오고 예. 또 이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으로 접촉을 꺼려 하기 때문에 네. 안 다녀 맛이 아. 손님이 한 90% 이상 줄어들어 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내가 통계를 잡아보면 한 13,000명 왔다 갔는데 예. 올해는 만 명도 안 온 거 닮아 맛이 예. 그러면 이거 감귤 따는 거 이거 무포라는 어떤 이수가? 지난주에 예. 농협에서 한 당도 체크해봤네. 예. 거기서 전부 수매해가지고 한 3,000kg 남아 이 나무에 달려 있는 걸 한꺼번에 출라해봤습니다. 아, 그나마 그래도 농협에서 안 가져가시면 이거 못해요. 그냥 내볼 뻔해시게 마시. 농민들만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 전체 저 뭐 소상공 이런 분들도 많이 괴롭게 지금 제주도가 예.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양 예. 실은 저 애월 쪽에 사는데 저 노지 밑강을 헛꿈 헤엄추다. 예, 예. 형이 이게 밑강형 놓은 건 다름이 아니고 예. 지난번에 그 경보도 그 당도 체크할라 해내. 아, 그렇지. 그게 나도 그 입으로 당도 체크하는 거는 놈만큼 헛죽에. 걔네 그걸 양 한번 사장님한테 테스트 맞아보래. 보니까 이제 만큼 맞잖아. 네. 몇 브리스 나올게요?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난이 11브리스밖에 안 나올 거다. 오김 보담이 맛이 없다. 제 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 씹어볼게요. 14.6브리스! 사장님 거 기대
13브릭스. 13브릭스. 13.3브릭스. 거점 정확하네. 야. 넷브릭스 나오는 거를 맞추면 오늘 집에 가는 거고. 못 맞추면 여기 있는 이거 정정해 놓은 거 이거 치우던가 다 이거 다 치웁어야 되면은 이거를 우리 봐. 다 비워줘. 이걸 신고해야 돼. 이걸 신고해야 돼. 이거 당도가 여기 딱 써 점수다. 나 이거 몇 도? 이거 한 13은 충분히 나오지 이거. 13? 15도 이상? 이거. 에이, 삼촌. 15 나오는 밑간이 있을 관계 지금. 아, 해봐야. 이거 측정기 가져놔시나. 우리 해보자고. 이걸 스타트 눌러야 돼요. 안 된다는 것, 안 된다는 거 이런 걸 고정. 만약에 이거 15브릭스 나와버리시면 오늘 이거 밑강밭 이거 나 오늘 저 촬영 못 될 뻔이네. 이거 다 취향 갈 뻔이네. 이거 밑강 농협에서 사가기 전에 네. 당도 측정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내준 거 20주개. 네. 이거 한번 복힘해. 그 확인해 봅시다. 아, 야 이거 15.8. 이금 밀갑니다. 당도 15도 이상 넘으면 넘고 오면. 이건 농협에서 온 거냐? 믿어야지. 믿어야 됐구나. 이거 야 이거 기계 고장 난 사망 이랬죠 이거. 큰일 날 뻔했죠. 오늘 이거 집이 못 갈 뻔했습니다 이거. 저거 치하던 갑시다.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경호 삼촌 이거 온 짐에 삼촌한테 뭐 하나 문제 내역은에 저 맞으면 저 뭐 어마어마한 상품이 우다게. 그러면 틀리면 안 줄 거? 아니 틀리면 저 가다근에 네 사무소에 조정 갈 거. 저 예. 신내 초등학교 설립일은 1946년 11월 29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신내 초등학교의 설립일은 언제일까요? 1946년. 잠깐 거기까지. 1946년. 저는 연도만 들어갔는데 개교 기념일 11월 5 4 내가 50년인인데 남보다 일찍 학교 다녀네. 신의 초등학교 6회라에 5 5? 응. 정답입니다. 저 삼촌님도 예, 건강 유지하시고 비록 코로나지만 예, 이걸 잘 이겨내시고 자 시내리 감귤농장 화이팅! 자 아이고 오랜만에 또 우리 화북종합시장을 찾았습니다. 야 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라는 우리 화북 종합시장. 그때 CF 촬영 같이 했던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수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거 악수를 못 하고 이거 이제 요즘 주먹 악수로. 네, 반갑습니다. 야. 아 요거 맞아. 요거 손세정제. 예. 예. 요즘은 다른 선물은 없고 손세정제 이런 게 또 예, 예, 유행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쓰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요즘 어떤 겁니까? 요즘 아무래도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 중이죠. 주말에는 한 1,000줄 정도씩 나가고. 1,000줄을? 나가고 또 이제 많이 할 때는 한 2,000줄도 팔린 경우에. 아 어디 뭐 단체들 왕사부로 그래. 예. 매출 많이 떨어졌을까? 한 50% 이상도 떨어졌을 거다 아마 지금. 이야. 매출들이. 뭘 도안 내전에도. 나가 뭐 도왔는 게 맛있게 보이십니까? 예, 왜? 하나 예. 하나 시식 없어. 아이고 어쩌다 어쩌다.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스태프들 뭐 드실래요? 참치김밥, 고추김밥, 고기김밥. 고기 하나. 예 다섯 개. 오케이.
저 MBC 카드 주세요. MBC 왜요? 카드. 좋은 일 하는데 지금 사장님들 와가지고 이거 나 카드 줘봐봐. 아 내가 쓰고 싶어도 MBC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내 개인이 좋은 일을 해서 되겠네. 우리 사장님이 허락하신다고 줘봐봐. 줘보라고. 우리 사장님이 허락하신다고요? 언제 물어봤어요? 주라고. 야 이거 예. 10만 원만 끌어. 얼마? 아 예. 3,40만이죠. 14,500원. 14,500원. 야. 야 헐타. 사장님. 아 제가 오늘 좋은 일 좀 하려고 MBC 이름으로 MBC 카드를 사용해서 14,500원 우리 스텝 식사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집 통닭 자랑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집 통닭은 맛있고 양도 많고 닭도에 우린 저 올려가지고 키로수 모자라면 다른 닭 잘라갖고 아이고 더 나. 자 바로 우리 앞집에 통닭집 사장님. 아이고 소감수다. 네, 아이고 악수는 안 되고 이거 주먹으로. 어떤 오늘 기름이 끓질 않아요 냄새가. 기름 주문 들어와야 할 거니까. 아 우린 주문 들어와야만. 아 주문 안 줘 주문. 자 이 주문이 보라. 예, 닭 30마리. 네. 통닭입니다. 예. 주문 아니까. 아유 참 주민 들어왔어요. 네. 회사에 같은데도 많이 있죠. 주문 들어나신 데지는 아니고. 점심에. 예 점심 간식으로도 가고 하는. 어떤 매출은 전이보다 반 정도밖에 안. 다 반. 예, 예. 아이고. 옛날 옛날에 우리 나올 때 막 튀겼죠. 예 덕 먹고 알 먹고. 예. 우리 저 점심에 덕도 한 마리 먹어. 아니 이렇게 김밥도 샀는데 닭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오늘 MBC 카드가 참 유용하게 쓰이는. 아 선생님 닭 한 마리 튀겨주세요. 야. 시간 걸릴 거거든요. 얘기해. 이거 저 일 방문되는 예. 계산부터 해봅시다 이제. 예. 이자랑 예. 마음 바뀌기 전에. 18,000원. 58,000원 아니라는 수가? 닭이 18,000원밖에 안 해놨나? 사장님 점심에 덕분에 통닭까지 먹게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TV 방송 그 종합시장 편 보셨을까? 화북종합시장. 예,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저 보고 난 어떻대가? 뭐 잘 됐고 우리 상인들도 씩씩하게 뭐 잘 하신 것 같고 예. 또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읍니다. 아 손님이? 예 그래서 멀리들 와서 예. 우리 물건도 사가고 그래서 아이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노영수도 왔을때도 노영수도 체리브 방어때는 뭐 닭살에? 예. 아이고 노영수까지 예. 야 경기가 성공했네. 그렇죠. 예. 우리가 작년에 그 상윤회가 등록이 됐습니다. 오. 그것도 이건 관계 있지. 그래서 예. 상인회가 등록되고 정부 보조로 해가지고 아이고 금년도에 요거 이거 리모델링 좀 할 겁니다 이제. 아 이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소감사가 또 허목했네. 예. 지금 제가 두 분께 퀴즈를 낼 거라 해. 예. 퀴즈낸 맞춤인 선물도 있고. 아이고. 예. 근데 이제 TV 보셨다 하면 아마 바로 맞출 거다. 예. 문제들이 크다 해. 잘 들으세요. 두 사람이 의논에 곧지 맞춰야 됩니다. 예. 없는 것 빼곤 다 했다는 화북 종합시장. 화북 종합시장 편 콘텐츠에서 화북 시장 베스트 3. 아, 김밥집, 시장 통닭집, 그리고 생선 가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의논해 주세요. 맞는지 틀린지. 생선. 맞습니다. 아니, 네. 아니 생선 가게는 안 나오신 거네. 안 나와. 옷가게하고. 근데 다 잘하는데. 자, 그러니까 생선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생선 가게가 맞을 거 아닐까? X. 정답. 이야. 이야. 옷가게 맞아. 옷가게. 오. 정말 이제 옷이 조간이가. 조금 좀 패션 있는 옷을 한번 골라주자. 패션요? 네. 여성복 입으시겠어요? 아 여자가 입는 여자 옷 입는 남자 봄 자켓. 아이고 좋다. 아이고.
어이구, 홈마 홈마 했어, 홈마 홈마. 자 이제 아 이거 제 선물 이게 예 이거 막 빛난 거예. 아 대표로 우리 화북 시 종합시장 상인분들 좀 힘내시라고 우리 사장님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근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힘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서로 그 마음을 잡아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은 저희들도 많이 그 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들러리 가고 소풍 가고 못 간 것들 예. 이제 나중 되면 홈번이 더 자주 가고 영어 이제 밖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좋은 날 올 거란 조금만 잘 젊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화북 종합시장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저는 처음 뵙는 거죠? 네, 처음 뵙네요. 네, 방송을 보셨나요? 네, 방송을 많이 봤죠. 네. 네. 제가 따로따로 찍다 보니까 이곳에 네. 그 창부 형님이 오셨었거든요. 네. 시장 여러분, 이거 이 피트 색깔 보십시오. 이거 저하고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예. 이건 먹어도 되고 여기 발라도 된대 맛이 발라도 된대. 요거를 집 만든 거를 내가 직접 예?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좀 걱정은 하긴 했는데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셨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한번 찾아와서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네. 아, 그럼 매출에는 어떻게 영향이? 예, 조금. 장보 형님이 농원에 왔다 가갖고 아, 뭐, 진짜 몸에 좋은지 정말 활력이 넘치시고 항상 이곳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진짜 그러셨어요? 네. 아, 그래 저도 한번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네. 드셔보셔야죠. 네. 아, 그러면 장부 형님이 어떤 걸 드셨나요? 그때 아마 비트즙을 드셨던 것 같은데 싹 들어갈 때는 얘가 포도처럼 느끼다가 들어와서 입에서 싹 한 바퀴 돌면서 자 눈으로 한번 마시고 오, 오 맛있는데요? 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 보통 건강에 좋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맛이 그렇게 쓰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맛도 좋네요. 아, 제가 오늘 조금 피곤했었는데 피로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정말요? 네. 창부 형님은 이거 하나 드셨잖아요. 그럼 저는 아, 하나 더 먹겠습니다. 하나 더요? 네, 창부 형님보다 더 네. 건강해 하죠. 네. 네. 그러면 이거 감귤로 즙을 짠 거거든요. 감귤. 아, 감귤을? 네. 감귤을 아. 직접 해서 저희가 내려본 거예요. 오, 감귤 향이 오, 진한데요, 감귤 향이. 건강을 위하여. 아, 진짜 맛있네요. 조금 신맛도 있고 달고 예. 아 정말 맛있네요. 그럼 이제 제가 창부 형님보다 더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뭐 관광객들이 발길이 뜸하잖아요. 예, 온라인 주문도 있고 하니까 또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딱 20초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저희는 직접 이제 부모님들이 키우신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즙을 내려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아, 근데 지금 18초를 쓰셨습니다. 네. 아, 정확히 2초가 남았거든요. 예, 2초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예, 생각해 보시고 2초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강창부님께서 네. 오셨을 때 좀 재미있게 뭐
화이팅 조로 비트를 외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얘가 비트 이렇게 하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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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네. 비트. 아 그럼 우리 새로운 걸 만들죠. 네. 그럼 제가 아무래도 래퍼니까 제가 이걸로 간단하게 2초 동안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비트를 비트로 제껴 비트로 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냥 드릴 순 없고 퀴즈를 내서 맞추시면 저희가 라면 한 박스. 틀리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손 소독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를 내겠습니다.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렇다면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X? X. 왜 X라고 생각하시죠? 아직 그 자체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이랑 뭐. 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X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지금 필요한 물품이죠.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고 좀 다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다 이곳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분들도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을 일단 챙기시고 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용기 받으시면서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